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신학과를 1기생으로 졸업하고 북에서 군인이 된 것과 동시에 칠골교회 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교회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사실상 종교로서의 역할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저 정치적인 일로 외국인들이 북한으로 올 때나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그때에만 사람들을 불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유도할 뿐입니다. 저는 탈북하기 전까지 군인으로 활동하고 있었기에 북한의 기독교 박해와 그 실태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과를 나왔기에 함경북도 운성군에 있는 강할리 11호 종교수용소에 배치되어 당시 그곳의 총괄 반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을 가졌다고 잡혀온 기독교인들을 감시했으며 그곳에 있는 동안 약 4,000명이 처형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일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수용소 내에 기독교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매뉴얼이 있음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매해 4월 15일과 10월 15일에 차출할 기독교인 숫자가 지령으로 내려왔고 그때마다 많은 신앙의 선후배들이 거기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자면 저에게 처형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지면 저는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손에 죽어간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신학과를 나왔고 그래서 기독교를 공부했는데 신앙인들을 감독하는 수용소에 와서 그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은 말로 표현 못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때는 그저 북한 정권의 명령을 따르는 형식적인 기독교인으로 그들의 부하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북한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고통은 정말 인간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이 발각만 돼도 그들은 북한 수용소로 잡혀왔고 끔찍한 고문을 피할 수 없으며 고문 끝에 처형을 당하거나 하루 종일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에 시달리며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죽기 전까지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또한 차출당한 기독교인들은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하 밀실에서 정상인처럼 신체 구조를 만든 다음 그들의 몸을 실험에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시기별로 죄의 강도에 따라 구분되어 총살 교수형으로 지목되거나 생체 실험용으로 쓰이는데 제가 봐온 사람들 중 그렇게 목숨을 잃기까지 사지가 멀쩡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늘나라로 떠나길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북한에는 여전히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수많은 지하교회 교인들이 북한 전역에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가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지금도 이불 속에 숨어 숨죽여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몰래 북한으로 와서 성경을 전달하고 불쌍한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려 힘쓰고 있습니다. 정말 북한에는 전 세계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